Times. 네, 새해 들어 야심차게 준비한 비기너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렴한 기타들을 저희가 7대를 모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야, 저 7대를 다 모아도 커스텀샵 하나가 안 된다. 커스텀샵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이 75만 9천 원. 스탠다드도 못 살려나? 아, 스탠다드는 살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75만 원짜리가 두 개니까 예. 대충 스탠다드가 간당간당하네요. 네. 이거 모은 것만큼 곱하기 3 해서 21대를 모아야 커스텀샵을 한 20대 정도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요즘 전입 가격도 아니고 점점 저렴 시리즈. 네, 점점 저렴 시리즈. 점점 저렴. 점입 가격 말고 점점 예, 저렴. 예. 이게 그만큼이나 요즘 기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기타 라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반갑게 느껴져요. 그렇죠. 체감상 예전에는 뭐 원래 입문자용 라인들은 30만 원부터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잘 없어요. 잘. 네.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브랜드별로 그런 기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다 고사했죠. 네. 네. 그런 괜찮은 저가 라인들이 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가 그 라인은 유지가 되더라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데는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다 올라가 버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의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이죠. 바로 스콰이어하고 그리고 아이바네즈의 GO 시리즈.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콰이어는 이제 우리 백화이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때도 저희가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콰이어에는 그 중가 정도 라인을 중저가 라인을 담당하는 모델들이 몇 개 살아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파라노말 시리즈고요. 이건 완전 입문용이라기보다 그 입문용의 바로 다음 단계. 우리 오늘 하는 GO 시리즈는 완전 입문용 30만원에서 40만원대 예, 예, 가격대 가지고 있고요. 오늘 파라노말 시리즈는 7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오늘은 파라노말 에스콰이어 디럭스고요. 요 파라노말을 저희가 예전에 2020년에 한 적이 있어요. 스콰이어 파라노말 슈퍼소닉 초자연적 초음속이라는 뜻이죠. 네. 파라노말 초자연. 네. 초현실 초자연. 네. 그때 88 나왔고요. 그리고 옵셋 텔레캐스터. 그것도 역시 8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 자체가 그거잖아요. 초자연적이니까 네.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해서 만든 그런 기타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통 정통성이 있는 레거시 기타들의 점수가 좀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컨셉에서는 아무래도 점수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득점이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컨셉 자체는 굉장히 명확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파라노말은 이제 이 컨셉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팬더의 첫 모델 에스콰이어 모델을 1970년대 컨셉으로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때까지 발전했으면 어땠을까? 70년대까지 에스콰이어가 나왔다면은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픽업이 하나인데 역시 와이드 레인지만 하나 박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픽업을 두 개로 쪼개 갖고 이렇게 토글이 있고요. 그래서 원 볼륨 원 톤. 네. 보면은 그 디럭스 바디 이제 에스콰이어가 팬더의 첫 솔리드 바디 기타의 포문을 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재미있는 네. 그 이제 아이디어를 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솔리드 바디 기타가 그 이후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오마주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컨셉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노말 에스콰이어 디럭스 모델이고요. 엄청 이 잘 썼는데? 특이한 게 이 로터리 스위치인데 네. 로터리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냐면은 싱글 코일과 험버커 그리고 볼륨 및 톤 바이패스까지 네. 해서 여기다가 뭐 볼륨도 안 먹어? 네, 아무것도 네. 안 먹습니다. 여기다 놔야 이제 먹죠. 네. 그리고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라노말 에스콰이어 디럭스 가격은 75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네요. 오늘 하는 파라노말 시리즈가 차이나 모델이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 하는 HT 모델 그건 또 인도네시아 네 모델.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가지 원산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원산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미리 확인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장 99cm, 무게는 2.92kg. 엄청 가볍습니다. 네, 두께는 44 플러스 2mm입니다. 12프레디 뜰레는 76mm고요. 바디는 오쿰에 사용되어 있네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에 넥은 메이플 C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이고요.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어허. 지판 메이플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 톨프렛이고요. 펜더 디자인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에 3 포지션 로터리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클락와이즈, 풀 클락와이즈로 돌리면은 네. 바이패스. 네. 그리고 미들은 험버커, 그리고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로 돌려놓으면은 이너 코일이 네. 먹어요 험버커에. 네, 그래서 싱글 전환이 되고요. 브릿지는 6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벤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바이패스. 뭐 험버커랑 똑같겠죠? 네. 톤이 먹어요? 네. 싱글. 어우, 마샬하고는 어떨까요? 험버커 바이패스. 바이패스가 조금 소리가 더 크군요. 아, 네, 뭔가 팍, 네, 팍 거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어, 그러네요. 차이가 있네요. 네, 있네요. 네. 그래갖고 자, 싱글. 그 픽업 하나 갖고 잘라놓았네요. 네, 픽업 하나로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재료는 하나인데. 야, 듀얼리스트 잘 먹네요. 깨끗하네요. 레드라이고요. 바이패스. 아이, 좋습니다. 좋다. 이제 오케이, 코러스 좀 넣고. 오 바이패스를 해야 되겠네. 좋습니다. 오, 야, 마샬 게인.
남자라고 좋다. 네, 험버커라 확실히 네. 개인향은 충분히 나와주는데 네. 그렇다고 뭐 사납거나 아니면 사운드가 너무 무겁거나 두텁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는 와이드레인지 험버커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 저는 이거 가성비 조금 더 줄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맞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걸 세 가지 조리 방법으로 세 가지 조리 방법.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튀기고 굽고 삶고. 예. 아, 네. 좋습니다. 갈수록 조리 방법이 좀 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운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예. 정말 정갈하네요. 예. 정갈해요. 이게 뭐 험버커 와이드레인지 험버커가 이제 스콰이어가 70년대까지 갔으면 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예,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여기서 어떤 스펙으로 갖고 나온들 그거 갖고 에이 설마 그렇게 됐겠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말 그대로 if일 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에스콰이어의 실제로 정통성을 계승했다기보다는 네, 에스콰이어의 네. 그런 이름을 이제 걸어놓고 네.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옵셔널한 컨셉으로 네. 거기 그 개발자들이 뭔가 이제 자기들의 꿈을 여기다가 맞아요. 펼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야, 이거 참 그 락앤롤하기 참 좋네요. 기타가. 내일은 나도 락스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업이 하나인데 픽업 하나로 정말 다채로운 톤을 잘 뽑아내는 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드 레인지 오마카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 진짜 생선 하나 갖고 네, 요 하나로 그냥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새 원래 그 원 메뉴 그러니까 단일 재료 오마카세들이 좀 있잖아요. 순대 오마카세, 예, 뭐 붕어빵 오마카세, 고기, 소고기 오마카세, 무슨 닭, 예, 닭 오마카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컬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3이고요. 오호.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점, 평균은 72.5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성비 영역을 꽤 많이 주셨고요. 그 딴 기타가 너무 비싼 뜻도 있겠지만 이거 네. 이거 75만 원 정도의 가격에 되게 잘 만든 기타. 아주 만듦새가 좋아서 많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70점대 초반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맨날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25, 15, 15, 15. 이게 예, 이것만 기타. 이거면 괜찮은 기타다. 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꽈락 없이 그 점수를 다 넘었는데 총점이 75점 이상이다. 이건 지금 좋은 완전 기타. 기타. 네. 완전 좋은 기타. 80점 이상이다. 이거는 뭐 베스트 명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꽈락이 하나도 없어요. 네. 꽈락이 하나도 없는 70점대 초반 기타, 아주 내실 있는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노말 에스콰이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엔 파라노말 스트랫 오우 소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랫 오우 소닉 이게 뭘까요? 네, 역시 파라노말 뭐 네. 상상력의 네. 뭐 어떤 산물이니까요. 네, 스트랫 오우 소닉 마치 튠 오우 매틱 뭐 이런 것처럼 스트랫 오우 소닉 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